크레이프 케이크를 만들어 봅시다. 딸기 준비됐고, 빨딸기. 이거 4,500원. 딸기는 쓰기 전에 물에 담가둘게요. 농약 같은 거 빠지게. 양쪽에 맞추고 밀가루를 일단은 80g, 오케이 80g, 밀가루 80g이랑 설탕, 흰 설탕은 20g, 좋아, 어우 정확해, 오케이 이렇게 밥공기에다가 이렇게 버터를 담아서 중탕으로다가 녹여줄 거예요. 이런 그릇에다가 버터 이렇게 놓고 여기다 물 부어 놓으면은 간단하게 중탕이 돼요. 이렇게 많은 양을 중탕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200ml 우유가 진짜 200ml인지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추고요. 200g. 200 넘네. 202g. 202g. 더 주는 건 괜찮아, 인정할 수 있어, 그지? 계란 두 개를 넣어줍니다, 계란 두 개. 1, 2. 자, 거품기에다가 일단 요거를 풀어줍니다. 버터를 중탕을 할 거예요. 옆에 밑에 공기에다가 물을, 뜨거운 물을 붓고 얘를 띄워주면 중탕이 되겠죠. 여기다 물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버려야 돼 이거는. 다시 써요. 다시 해. 다시. 오케이 알겠죠? 자, 밀가루 반죽이 여기서, 버터 여기서 익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젖어주면서 들어가자마자 온도가 변화가 되게. 오케이 좋아요. 지금 여기 계란도 그냥 들어갔고 밀가루도 덩어리졌을 수가 있어요. 여기 케이크를 구운 과정에서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체에 한번 걸러줄 겁니다. 체에 한번 쭉 걸러서. 알끈이랑 덩어리 밀가루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여기 엄청나게 알끈들과 밀가루 덩어리들이 많이 보여요. 이게 케이크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식감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꼭 걸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반죽이 준비됐고, 반죽은 일단 숙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른 거 준비하는 동안 숙성이 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앞에다가 놔둘게요. 딸기는 그냥 반으로 썰은 게 제일 이쁘지 않나 싶어요. 요래 딸기들은 반으로 그냥 썰어 줄게요. 반으로 썰어서 살짝 비틀은 요게 제일 이뻐. 요게 제일 이쁘잖아. 요게 딸기를 뭐 더 이쁘게 해봐야 이쁘게 안 나와. 아시겠죠? 생크림을 구입하는 요령은 요 뭐 생크림이라고 써있든지 휘핑크림이라고 써있든지 상관은 없고,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유크림 99.6%죠 유화제 산도조절제. 이거는 사실상 필요 없는 거고, 유크림이 거의 98% 이상 정도 되면은 이거는 요리용 생크림이라고 보면 돼요. 따로 이렇게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근데 여기에 뭐 경백당이라든가 이런 설탕 성분이 한 10%에서 15%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단맛이 나는 제과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사갖고 까르보나라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3,200원이에요. 흰 설탕을. 휘핑기도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자, 이렇게 적당히 휘핑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만 냉장고에 넣어놔도 쓰기 전에 다시 한번 휘핑하시면 돼요. 차가울수록 잘 올라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진짜 안 올라와요. 그래서 밑에다 얼음 볼을 받치고서
그렇게 휘핑을 하기도 한답니다. 크레이프 반죽을 구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크레이프 케이크의 메인은 이거야. 반죽이거든, 반죽. 그냥 생크림에 그냥 휘핑하면 되는 거고, 요 반죽 레시피랑 어떻게 굽는지 이게 오늘 포인트거든. 케이크를 어느 사이즈로 할 건지 맞춰서 후라이팬 사이즈를 대충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반죽 양이 일정량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딱 한 숟가락으로다가 적당한 양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그 용량이 국자리라고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불 너무 세지 않게 하세요. 중불에서 중간보다 약간 아래. 여기다가 따로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돼요. 왜냐, 여기에 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러붙거나 하지 않아요. 후라이팬은 가능하면 테플론이 살아있는 그런 걸로 해주세요. 일단 용량을 맞춰볼게. 끝까지 안 채웠어요. 조금 부족하게 했어요. 요걸다가 가운데 딱 해주고 싹 굴려주세요. 자, 천천히 익히세요. 너무 급하게 익히려고 하지 말아요. 요건 알아서 이제 조금 익을 때가 되면 요 옆에 얇게 들어간 테두리 보여요? 요 끝에 반죽이 온전한 두께가 아닌 얇은 테두리 쪽이 살짝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 살짝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럼 그때 자, 테프론 까지지 않은 요런 젓가락 하나 세팅을 해서 그 살살살살 건드려봐. 얇은 데를. 그럼 떨어진다고 이제. 그러면은 슬쩍슬쩍 들어올려. 그래갖고 손으로 잡고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뒷면에 달팽이면처럼 아주 이쁘게 이렇게 가운데다 넣고 싹 돌려줘. 어우, 기가 막혀. 잘 됐어, 잘 됐어. 딱 좋아, 딱 좋아. 이거에 입으로다가 훅훅 불면 뒤집어질 정도로 보여? 이렇게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케이크예요. 이렇게 이쯤 됐으면 들어서. 오우, 뜨거. 자, 손에 굳은 살도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달표면처럼 이렇게 이쁘게 익혀지면 잘 된 거예요. 자, 똑같이 반죽 양을 맞춰서 굳자마자 한 바퀴 싹 돌려줘. 요라 딱 좋아. 자, 이제 거의 크레이프 굽기의 달인이 됐어요. 지금 당장 길거리에다가 창업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수준의 크레이프를 찍어내기 시작을 했어.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손으로 한 거예요. 손으로 한 거야. 자, 이제 생크림 한번 싹 긁어 모아서. 조금 묽은데 그냥 거. 잘 구워진 크레이프 요거를 밑바닥에 한 장 딱 넣고요. 센터에 맞춰주세요. 센터에 맞춰준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한 장. 틀릴 수밖에 없지. 그래. 자, 이제 겉표면 아이싱을 할 거예요. 남은 생크림 죄다 퍼갖고 올려주시고. 생크림이 좀 묽어서 완전 각을 잡기는 힘들 거고, 크레이프 케이크 특성상 약간 좀 퍼지는 스타일로다 그렇게 아이싱을 하도록 할게요. 굴림판이 잘 안 돌아. 케이크 일단 옮길 거예요. 도마에다 넣을까? 아싸리 여기가 깔끔하지 않을까?
올려주고 반 접은 거 삐뚤어진 거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서 먼저 조각을 내줄 거예요. 중간에 미리 이 부드러움이 느껴지잖아요. 겹겹겹겹겹겹겹겹겹 보여요? 요라하고 자, 통크 요렇게 얹어주고 초코아임 시원하게 썰어갖고 요것도 살짝 기대주면 요래 크레이프 케이크 완성. 자, 크레이프 케이크 먹어볼 거예요. 일단 케이크를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단면을 일단 살짝 보여줄게요. 자, 겹겹이 크림이 들어가 있는 요 크레이프 케이크. 입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 약간 좀 쫄깃한 느낌이 있어. 어? 이게 케이크인가? 반죽인가? 싶을 정도로다가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반죽을 씹을 때마다 부드럽게 쪼개지는 그 찢겨 나가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서 생크림하고 어우러지면서 그 버터의 향과 생크림의 고소함이 그냥 쫙 도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딸기도 하나. 썰리는 소리 싹 거품들 부서지는 소리 그거 싹 어? 나는 이렇게 말아 먹으면 크레이프 케이크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냥 그 크림 먹는 것 같은 식감이 들고 아예 그냥 이렇게 겹겹으로다가 썰어서 먹어야 텍스처가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먹어야 한 장씩 먹으면 그냥 크레이프 먹는 느낌. 그래.